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그 가르침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심장, 즉 마음 가까운 곳에 엄마의 젖가슴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동물들은 사람과 다르게 젖가슴이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죠.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바로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탈무드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주 높으신 랍비님이 서 있는 곳보다 더욱 성스럽고 귀하다고 말해요. 마치 옛 선비들이 사랑방에 앉아 경신을 논하던 모습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은 그만큼 값지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탈무드에서는 세상이 진실, 도덕, 평화 이 세 가지를 기둥삼아 유지되고 있다고 말해요. 마치 삼각대의 세 다리가 균형을 이루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진실을 말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며 평화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균형을 이루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석가탄신일이나 추석 같은 휴일 모두 손꼽아 기다리시죠? 탈무드에서는 휴일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우리가 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요. 마치 흥부에게 박씨를 선물한 제비처럼 휴일은 우리가 잠시 쉬어가며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소중한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특별히 사랑하는 네 종류의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바로 과부, 고아, 이방인, 그리고 승려가 그 주인공들이죠. 탈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마치 우리의 아들, 딸처럼 돌보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사랑해야겠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나중에 그가 진실을 말할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탈무드에서도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지식도 고작 2년 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요. 마치 옹기장이가 정성 들여 빚은 옹기도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낡아버리는 것처럼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정성껏 지어주신 이름, 두 번째는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과 같은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인 명성이에요. 이는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아 완성하는 자수 작품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세 번째 이름인 명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 노력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